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태숲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은 1학년 박세빈, 2학년 정유원입니다. 생태숲 미래학교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생태 문명 전환의 핵심 학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을 말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콜드플레이가 생각납니다. 콜드플레이 아시죠? 비바라 비다라는 유명한 노래를 부른 그룹인데요. 보통의 가수들은 앨범을 내면 월드 투어를 하는데 콜드플레이는 작년에 월드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네, 무려 7,95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한 건데요. 그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선언했다고 합니다. 생태숲 미래학교는 콜드플레이와 같이 선택의 기준이 돈이 아닌 환경이 되는 학생을 길러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순서와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용호 국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두 분의 패널이 말씀을 해주시고 11시부터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청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대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방용호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숲 미래학교 웨비나로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소중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교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연결된 학교는 지금까지 그 생태숲 선도학교를 운영해온 안성의 일죽초등학교, 이천의 설성초등학교, 또 생태숲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부천의 송내고등학교, 김포의 고창초등학교 이렇게 네 개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송내고에 와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개 학교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각종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금 후에는 조경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 윤호준 선생님과 또 학교 환경교육을 사랑하고 연구하시는 안재정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야기에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뵙고 싶어 했지만 또 이렇게 빨리 뵙게 될 줄을 정말 몰랐던 최재천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모두 기대감이 크고요. 소중한 일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생태, 기후, 환경 이런 주제들이 매우 중요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미래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실천을 넘어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를 자꾸 부러워해서 좀 죄송한데요.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그 교육이 부러운 이유는 하나의 하나의를 그 보살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도 참 부러운데요. 그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과 태도, 그런 철학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었던 장면 소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실이 창이 많고 한쪽은 벽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위치에서
핀란드 선생님, 제가 가본 학교 선생님은 어느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희 상식을 좀 깨고 그 선생님은 창 쪽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창 쪽에서 아이들이 창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이 창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이 발상이 참 신선했습니다. 유치원 창문도 한면 전체가 통창으로 설계된 곳이 많아서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 창밖의 자연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라면 아마 창 쪽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딴 생각하게 되고 이런다고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용기를 못 냈을 텐데요. 거기에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되도록 자연을 많이 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되도록 자연과 가까이 두게 하려는 그런 발상이 참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궁금해서 이런 걸 질문했어요. 핀란드 아이들이 왜 피사에서 이렇게 좋은 성취를 보일까요? 그랬더니 그때 교감 선생님으로 기억나는데 굉장히 머뭇거리더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더니 아 글쎄요 잠깐 이래 생각하는 듯 하더니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무조건 교실 밖으로 내보내서 그런가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많이 웃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복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획일화된 프레임, 즉 그 틀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교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교과서의 틀에서 다르면 안 되는 것을 아이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생태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시간, 여건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배울 거리도 좀 알맞게 주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학습, 놀이, 휴식이 조화로운 그런 학교 문화를 가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실이 우리 지금의 교실 모습이 바로 내일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숲을 담은 학교, 숲을 닮은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만들고자 하는 생태숲 미래 학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죽초, 설성초, 송내구, 고창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를 매우 적절하게 과제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용기를 낸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주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끈끈한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뭉쳐서 황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녹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면서 건강한 삶을 찾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방용호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해볼까요? 조경하다 여름 대표이신 윤호준 소장님이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하다 여름의 윤호준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숲 미래학교 웨비나에서 제가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송내고등학교랑 김포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두 개 학교를 생태숲 촉진자로 그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촉진자라는 역할이 어떤 뭔가 생태숲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뭔가 결정을 하고 무언가를 제가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숲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생태숲에 정말 필요한 내용과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학생들과 교직원이야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태문명으로서의 전환을 꿈꾸는 생태숲 미래학교 가운데서도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생태숲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99년부터요, 그 생태숲 혹은 학교숲이라는 이름으로 약 한 800여 개 학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을 쭉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과거 초기에는 어떤 뭔가 생태숲, 학교숲이라는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주로 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주체와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단계별로 진행해 왔는데 기존 생태숲이나 학교숲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어떤 뭔가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서 생태 감수성이 확립 가능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현실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설문조사가 진행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생태숲이라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 많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생태숲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학교에 계신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10분 중에 9분 정도가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생태숲이나 학교숲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그 인식 개선이나 공간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이제 생태숲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찰을 해보니까요. 저관리형 조경수 중심의 녹지 공간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뭔가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나 관람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았고 예시로 서울국제고등학교 모델학교숲 연간 프로그램이라는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뭔가 단편화된 프로그램들 위주로밖에 이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뭔가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나뭇잎 관찰하기 아니면은 그 지저분한 부분들을 뭐 속간해 주기 약간 이런 조금 단편화된 어떤 생태적 가치를 우리가 학습하면서 여기서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올해 초부터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이제 저희가 직면을 하게 됐죠. 코로나19라는 이제 그 시대에 저희가 공원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다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인 공원 방문율이 약 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야외 활동이나 심리적인 안정감 또 뭐 여러 가지 열린 의식이나 긍정적인 효과 인식 등 다양한 뭔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현재 과도한 실내 공간에 이제 체류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일상의 탈출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좀 바라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체류 시간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의 유무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도 숲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따라서 최대 뭐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상의 쉼터이자 주요 공간인 생태숲에서 제공 가능한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배움터로서 건강한 개인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필요성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태적 가치는 무언가라는 고민이 저는 이제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생태계가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의 이제 바이두라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뭐 윤리적 판단 그리고 자연 생태 시스템이 이제 존재하는 체계적인 기능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사전에서 위키에서 찾아보니까요. 생태적 가치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 인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자연, 동식물들을 모두 포함한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생태적 가치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생태적 가치는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학교 숲이 어떤 뭔가 저관리형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작은 소생물들이 서식처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서식처로서의 기능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태적 가치가 담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적게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양과 빛과 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생 소생태계나 수생 소생태계가 그러니까 엄청 거창하거나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 작은 그 동식물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생태계를 저희 학교 안에서도 그 유지하는 게 이 지역 사회나 아니면은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도시숲은 힐링이다라는 이제 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녹색 공간이 삶을 바꾼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가 다 몸소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학교에 있는 숲이 어떻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자료는요 산림청 산림교육 효과라는 자료입니다. 청소년은 숲속에서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숲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숲이 내가 가까운 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면은 면역력 향상이나 환경 감수성 증진 그리고 심리적 안전성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효과를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 대해서 생태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숲이라고 해서 저는 많은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빽빽하게 아니면 법적인 수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연 중심의 체계로 돌아가는 기존에 있는 숲의 어떤 뭔가 가치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간들도 함께 그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화된 공간이 아니라 다각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태숲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떤 뭔가 목표종을 선택하거나 비오톱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지형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형의 조작과 다양한 소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세먼지나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함께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테마치 포레스트라고 이제 일본 도쿄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이 타워를 이제 그 조성하면서 여기 인공지반 위에다가 좁게는 폭이 한 5m, 넓게는 한 7m 되는 이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숲에 와 있는 것처럼 되게 웅장한 듯한 그리고 숲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약 3년 전부터 이곳에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공간에다가 실제 이 모델의 공간을 똑같은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데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단순하게 그 어떤 뭔가 생태적인 가치, 생태적인 모양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소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미기후 조절,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나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심리적인 안정까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인 공간을 만드는데도 이 설계하신 분들과 감리하신 분들은 약 실제로 3년 동안 그 테스트 널서리를 운영을 하시면서 진행했다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생태숲을 만드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참고한다면은 조금 더 진정한 숲의 가치를 경험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송내고 학생들과 인사이트 투어로 다녀온 이제 아모레 성수입니다. 이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자동차 정비소 공장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저희 학교처럼 송내고처럼 이제 중정형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뜨는 시간과 그리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그런 조도의 양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맞게끔 저희가 어떻게 그 정원을 그리고 숲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숲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그 공간에 소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집수되는 모든 이제 우수나 그런 이제 물들을 이 중정으로 모아서 그 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운영될 수 있는 빗물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녹지로의 시선으로 긍정적인 심리가 증가되는 효과와 그리고 공간의 위치 배치와 접근성 증대로 그 뭔가 사람들이 좀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뉴욕에 있는 한 사례인데요. 이제 약간 주거지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폭은 넓지 않지만 이런 식의 그 작은 공간들, 작은 풀과 작은 나무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어떤 뭔가 큰 교목과 그 많은 밀도가 높은 그런 수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생태적인 공간으로 풀과 나무와 여러 가지 녹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학생들이 이 실제로 숲을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야외에서 학습을 한다거나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뭔가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변적으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공간도 저희 그 생태숲에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물리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꼭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어떤 확실한 그런 확고한 어떤 뭔가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리웰이라고 서울에 있는 서촌에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어떤 뭔가 학교나 이런 공간은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앞쪽에 있는 이제 그 공간을 약간 이제 마을의 그 공유 공간처럼 이제 오픈을 해놓은 곳입니다. 사실은 어떤 뭔가 사적인 공간도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중정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연못이나 아니면 이런 그 생태 공간들이 이 마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생태 숲이 단순하게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교직원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뭔가 풍경 그릇이나 아니면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공간 안에서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게는 학습과 치유와 놀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공간 안에서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이 교류되는 학생들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송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초등학교나 이런 이제 뭔가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이를 통해서 뭔가의 오감이나 이런 생태적인 그 신체 발달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뭔가 대형 놀이 시설물이나 아니면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놀이 시설물
소재를 좀 지향을 하고 어떤 자연의 소재를 만지고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 김성원 선생님의 페이스북에서 좀 발췌한 자료인데요. 먹을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꼭 운동장을 축구도 하고 뭔가 기구 여러 가지 기구 종목을 운동하는 그런 장소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텃밭을 만들고 이 텃밭에서 어떤 뭔가 그 생산물적인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농작물들을 그 학교 교과 과정에 그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농작물을 우리가 그 텃밭 가든식으로 조성을 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뭔가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의 그런 다양한 영향력과 그 다음에 땅의 어떤 뭔가 그 산도에 따라서도 거기에 적합한 농작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텃밭을 이제 좀 저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스트 베드 혹은 테스트 널서리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주말 농장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집에서 뭐 차를 타고 뭐 20,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제 텃밭을 이런 걸 운영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뭔가 자투리 공간이나 내가 조금 더 뭐 1분이나 5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이런 널서리의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면 또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생산의 목적에 두지 말고 어떤 뭔가 생태를 관찰하거나 텃밭을 연계한 수업과 한다면은 오히려 저희가 몸소 생태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려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그림상으로는 이제 녹색이나 이런 생태적인 공간을 찾아보긴 어려운데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린 마을 학교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생태적인 공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공간을 운영할 주체나 혹은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은 그 공간은 또 하나의 잘 만들어진 그냥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야 교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은 학교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런 뭔가 지역 연계형의 공간 운영도 한 번쯤은 저희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저희가 이제 마음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공간을 꼭 실외에다가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은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담아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라이브스케이프의 유승종 소장님께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면서 빈 교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교실 안에서 어떤 뭔가 문화와 식물을 융합한 콘텐츠를 이제 중심으로 아이들이 뭔가 좀 지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조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연의 가치와 생태적인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한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생태수 프로젝트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윤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송내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지난주 수요일 아무래 성수를 다녀와 생태숲이란 어떤 것인지 직접 보면서 생태적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나 강의 중 먹을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아웃도어 클래스룸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우리 학교에 생각한다고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는데요. 저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화가 아닌 다각적인 공간이 우리 학교에 생긴다면
학교가 끝나도 계속 머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내고 TF 활동으로 아모레 성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휴식이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안재정 선생님께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내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재정이라 합니다. 제목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의 학교와 교육의 미래라는 좀 거창한 주제인데요. 제가 지난 한 17년간 학교에서 환경교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환경재난시대 때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지금 시점을 앞에 그래프처럼 그 지점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A가 될 것 같냐, B가 될 것 같냐, C가 될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 경험을 비춰보면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인류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배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B 또는 C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마 그러한 예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미래를 볼 때 인류는 계속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래 세대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면에서 인류한테 시간은 많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위기들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서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도 올해 역대 최장기 그 장마를 기록하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접근했었던 거죠. 오존층 파괴나 열대림 파괴 또는 사막화나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과학기술과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 결과 이 모든 문제의 배경은 기후변화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래 세대들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방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생태순 미래학교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실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경 문제들을 경험했었고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어려운 방식이었고 해결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진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학생들의 양성하는 교육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뒤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 장면인데요. 실제 그 일본이 그 쓰나미를 겪으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스포츠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스포츠가 뭐냐면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라톤입니다. 실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 72시간 동안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런 위기 시대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즉 집으로 뛰어갈 수 있는 체력이 절실히 요구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좀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이러한 매뉴얼이 없는 시대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종종 저러한 청소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세반스키라는 소녀고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실제 이 소녀들이 지금 세대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툰베리 같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실제 한국의 툰베리 이런 아이들을 많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의 툰베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여러분들의 학교에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자기적 그 주체적인 행동 역량을 갖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요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구호나 기성세대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이야기의 시작을 생태순 미래학교에서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이는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1990년 보이저 1호가 찍은 그 지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지구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점으로 표시되는데요. 실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러한 작은 점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점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하나의 푸른 점으로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사진은 부천 지역에서 그 송내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점을 표시한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넓은 대도시에서 작은 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우리가 확대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 점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내구가 위치한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부천 지역과 인천 지역 경계에 있고요. 그리고 생태순 미래학교를 하긴 하지만 생태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녹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교차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맞이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사했던 여러 가지 설문 중에 일부인데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긍정적인 환경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성공적인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체육대회와 축제를 안 할 예정인데요. 뭐 그거에 비해서 환경활동을 좀 더 좋아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이러한 생태순 미래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들도 과거에 그냥 단순히 습체험에서 벗어나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거나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도출했다는 건 송내구 학생들의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야외 공간과 학습장을 교실과 복도 그리고 여러 공간들을 거쳐서 함께 연계해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생태순 미래학교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생태와 미래의 공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학교와 미래 학교가 만나는 그러한 하나의 연결점으로서 학교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짐로부터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내 교실 공간들 그리고 그러한 공간과 연계된 야외 학습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들을 바탕으로 생태순 미래학교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공간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게 본 사업의 그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앞서 설명을 해주신 윤호준 대표나 몇몇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더 이상 조경을 넘어서 하나의 에듀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우면서 성장을 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닥치게 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데 공간과 교육 과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설계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향후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미래 교육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뭐 그동안 송내구에서 했던 사례들인데 미래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기반을 바탕으로 학교가 좀 더 다른 방식의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이런 공간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그래도 최대한 체험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제일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학교인 것 같고요. 학교가 그런 공간의 역할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과 접목돼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이런 활동들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천 지역의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그동안 활동했던 뭐 어떤 면에서 성과물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모바일 기반의 그런 플랫폼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생활기록부상의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그런 구조들을 학교가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그러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아마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화면은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스마트 정류장을 세운 건데요. 물론 저희 활동 이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정류장이 어디에 있냐면 뭐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작년에 2시간 동안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미세먼지 분포를 보였던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민과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부천시에서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거고 많은 고려를 했을 텐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적절한 그런 방식을 제공한다면 2시간 만에 그 지점과 동일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게 어떤 면에선 예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인근 지역, 이거는 그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그 나왔던 데이터 값을 이제 기사화했던 자료인데요. 실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의 지역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뭐 지역과 국가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걸 뭐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그런 기술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가 경험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올해 같으면 최소한 이렇게 대면을 최소로 하는 그런 방식들로 학교 프로그램 중에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의 바탕으로 뭔가 좀 경험을 할 수 있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간적인 기반들에 대해서 학교가 가져진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해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좀 더 나은 방식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험들을 수업 중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진은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를 방식으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걸 가정해서 실제 드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만든 북극곰을 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업 중에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고요. 실제 학교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 지식 전달의 중심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다른 기관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맡길 건 맡기고 학교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질문을 돌려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그 목표인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앞에 보이는 건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안 나오는 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이 살면서 은하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빛공해 2등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부천 지역이 빛공해 2등입니다. 거의 1등에 가까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잊어버렸던 은하수를 되찾아주는 그러한 공간, 숲,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 있어 답이 없는 것은 좀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올 때 질문을 갖고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학교의 모습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모카이렌스를 키우는 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고요. 그러한 질문을 갖기 위해서 삶의 여유를 주는 공간으로서 학교가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건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저녁 시간 때
이렇게 뭐 지역의 그 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제공했던 사례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고 실제 우리가 비대면을 하면서 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학교 공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 아이들 대상으로 곤충 탐방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실제 아마 제가 보기엔 거미를 손에 올려놓은 아이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미를 끔찍히 싫어하죠. 경험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어릴 때부터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리빙랩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그런 걸 좀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살 만큼 잘 살고 충분히 교육적인 질도 높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아이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에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프로젝트를 숲과 바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숲에 가서 단순히 그동안 만지고 만들고 먹었던 교육에서 벗어나서 뭔가 미래의 방향성과 그게 함께 접목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은 올 2월에 이제 MBC에서 했던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인데요. 그래서 되게 VR 기술과 관련해서 되게 그 이슈가 됐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VR 기술이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래 기술 체계들 그리고 뛰어난 역량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단순히 거부감이시 나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기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기술을 만나고 하나의 감동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 수업들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치를 찾고 만들어가는 과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저희 학교에 좀 국한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방식과 공간을 활용해서 좀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내구에서 내년부터 에코21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이 원한다면 21개의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수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방식의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태와 민주가 함께하고 그러한 걸 ESG적인 가치와 인공적인 기술들을 결합해서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자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의 지식이 아닌 교육에서 지혜를 배우는 배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공간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생을 배우고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문명은 아마 탄소 문명이라고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문명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생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을 때 많이 인용하는 얘기인데 돌이 없어 석기 시대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가 탄소를 저감한다고 해서 생태 문명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생태 문명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때 그런 생태 문명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갖춘 생태민주시민이 양성되는 생태순 미래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인상 깊었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환경 교육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앞으로의 환경 교육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제인구달 박사님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계시고 또 개미와 박쥐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에서 제인구달 박사님과 코로나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세바시에 출연하신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병원체에 대한 후천적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 강연입니다. 최지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허락하시면 마이크 받고 하겠습니다. 여기 비교적 저 쾌적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오늘 저 앞서서 두 분 선생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 주셨으니까 지금이 왜 두 분 선생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할 수 있는 한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 일 이게 참 다들 힘드시죠? 지금 뭐 마스크 써야 되고 학교도 뭐 등교했다 말았다 참 힘드신데 이 모든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저희가 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만약에 제가 영화를 한 편 찍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대충 이래요. 저 중국 후베이성에 사는 어떤 양반이 직업이 천산갑이라는 동물에서 비늘을 뽑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천산갑 비늘을 뽑다가 이렇게 비늘 뽑으면 천산갑 몸에서 피나 체액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나 봐요. 근데 자기가 감염된 줄 모르고 우한시장에 나타나서 뭐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몇 사람한테 옮기고 그 사람 중에 누구는 우리나라 대구로 오고 누구는 미국도 가고 누구는 저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가는 바람에 지금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억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몰락해본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 천산갑이라는 저 동물, 저 비늘 뽑다가 그게 뭐 저 비늘이 도대체 뭐길래 그 천산갑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개미 할퀴인데요. 이상하게 동남아시아나 이 저 아프리카 일부에 사는 개미 할퀴는 털이 포유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털이 마치 파충류인 것처럼 언뜻 봐서 파충류처럼 보이잖아요. 큰 도마뱀처럼 보이는데 파충류처럼 비늘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 비늘에 굉장한 약효가 있다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뽑아요. 국제 야생동물 밀매를 규제하는 그 협약 사이테스라 그러죠. 그 사이테스의 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밀매가 저 진행되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전 지금 이 저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혹시 천산갑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이 동물 직접 보신 분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희귀한 동물인데 얼마나 많이 잡아서 중국으로 밀매를 하고 있으면 가끔 중국 공안당국에서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 찍은 사진에 보면요. 이 비늘을 쌓아놨는데 이게 그냥 산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참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요. 현대 화학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화학 분석 방법으로 이 천산갑 비늘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이 가끔 깎아서 버리는 손톱, 발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저 세계 시민 운동 한번 할까요? 세계 78억 저 세계 시민들에게 앞으로 손톱, 발톱 깎으면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잘 포장해서 중국으로 전부 보내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대신 천산갑은 안 건드리면 어떨까? 제발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어떨까? 이 정도로 똑같은 화학 성분이 똑같은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일을 하다가 100만 명을 죽이고 세계 경제를 파탄시킨 겁니다. 아, 이런 일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숲으로 난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 숲으로 길 내서 잘 된 거 못 봤다.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숲으로 길을 내면 저렇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지금 목재회사들이 거의 뭐 고속도로 수준의 길을 냅니다. 트럭들이 목재를 실어서 나를 수 있게 트럭들이 이렇게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평소에는 집 주변에서 이 숲 가장자리에서 겨우 뭐 일주일에 한두 마리 잡을까 말까 하던 사냥꾼들이 이 길을 따라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자기 가족 먹이는 건데 냉장고도 없는데 그저 일주일에 두어 마리 잡으면 좋지 일주일에 20, 30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저장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실은 그걸 가족에게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큰 도시에 가면 야생동물 고기를 먹어보는 그런 음식점들이 아주 성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저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이 어디서나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프, 포크, 뭐 치킨 뭐 이런 거 먹어볼 수 있는 건데 저 하단에 있는 메뉴가 문제거든요. 저기 보시면 지브라, 얼룩말이죠. 오스트리치, 타조, 크로커다일, 악어. 저 메뉴 매일 바뀌어요. 예, 오늘 악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악어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에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동물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동물들과 만나는 동물들과 접촉하는 이런 기회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이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유럽의 대도시 파리나 런던 같은 큰 대도시에도 이 사람들이 분점을 냈습니다. 잘 된답니다. 거기도. 그러니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런 동물들을 밀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바이러스 유행병 대표적인 게 SARS,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인데요. 세 번 다 박쥐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박쥐는 사람들이 괜히 깨름치게 하는 동물인데 이솝 할아버지 때문에 이상하게 누명도 쓰고 브램 스토커가 드라큘라 창조해낼 때 또 그냥 드라큘라 백작이 검은 망토 쓰고 밤에 날아나가는 거 그걸 또 박쥐에다 비유를 하는 바람에 박쥐는 밤에 사람들 침실로 날아들어서 피나 빨고 뭐 이런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박쥐 저희가 지금 한 1,400여 종 발견해 놓았는데요. 그중에서 피를 빠는 박쥐, 흡혈 박쥐는 딱 세 종입니다. 나머지 1,400종은요. 전부 꿀 빨아먹고 열매 먹고 모기 잡아주고 정말 예쁘고 참 좋은 동물들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아이고 누명을 뒤집어썼는지는 모르지만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근데 박쥐가 특별히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많아서 그래요. 이 세상 포유동물의 절반이, 종수의 절반이 쥐고요. 나머지 절반의 대충 절반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쥐하고 박쥐가 포유동물 종수의 한 70에서 75%를 차지하니까 그냥 걔네들에게서 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 쥐가 옮겼죠. 그러니까 뭐 쥐 아니면 박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 SARS는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고요. 메르스는 낙타가 중간 매체였고 이번에는 저 신기하게 생긴 팽글린이라는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중간 숙주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박쥐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의 포유동물의 종수를 비교할 때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쥐를 넣으면 열대지방이 그냥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온대지방에 기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뭐 박쥐들이 열대에서 살다가 어느 날 회의를 하고 야 우리 온대로 이사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온대지방 바로 옆에 있는 지방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박쥐들이 서서히 분포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열대 박쥐들이 지금은 온대지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아마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최초로 지구 표면 전체를 덮어본 아마 동물일 텐데요. 그런 동물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코뿔소 그러면 아 아프리카에 사는 뭐 이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한반도에 사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전 지구에 사는 겁니다. 우리처럼 성공한 동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게 온대지방이다 보니까 박쥐와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성내고등학교나 지금 이 듣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교칙이 있어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꼭 박쥐 동굴에 들려서 도장 찍고 와라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인간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인 아주 큰 대재앙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걱정하지만 전 지구로 지구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는 저출산은 정말 반가운 현상인데 잘 사는 나라에서 자국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또 출산율 높이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이잖아요. 모든 환경 문제의 끝에 가면 인구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조금 줄어드는가 싶으니까 이제 부자 나라에서 자국민 숫자 또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생활 환경이 점점 많이 필요해서 계속 숲을 없애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식처를 잃어가는 숲속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박쥐로부터 받은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옮겨줄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저는 뭐 평생 열대지방에서 야생동물 연구하면서 산 사람인데요. 숲에서 이렇게 야생동물 다루다 보면 종종 제 팔뚝으로 저 건너오는 걸 봅니다. 뭐 진드기 얘네들 이렇게 기어서 제 몸으로 와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날이 갈수록 불안해하거든요. 자기 서식처가 줄어들고 뭐 황폐화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불안하다 그러면 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건너뛸 거예요. 근데 건너뛰면 확률적으로 인간일 확률이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 탄생한 게 약 25만 년 전인데요. 처음 한 24만 년은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원숭이 한 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빌빌거리고 사자 피해 도망다니고 이러던 종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숫자가 는 그런 동물인데 만약 우리가 농경을 하기 이전에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요. 우리 농경한 게 그저 만년 남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만 년여 전에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전체의 무게를 재고 그나마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뭐 동물이 몇 마리 있다 그러면 그 무게 다 재갖고 동물 전체의 중량과 비교하면 우리가 1% 미만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만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지금 2020년 10월 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 계산을 또 한다 그러면 지구의 78억 인간 한 사람당 한 70kg씩 곱하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소, 돼지, 양, 오리, 닭 얘네들 다 더하면 전체 동물 중량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96%에서 많으면 99%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1% 미만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1%에서 한 4% 정도로 줄여버리고 지구를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이러스라고 한번 상상해 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팽글린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점프해갖고 내려앉아 보면 확률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 병원체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경영학 용어를 빌려서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시장을 그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지금 완전히 대박을 만난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공격 목표가 이게 없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불균형해지면서 앞으로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조류독감 거의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돼지독감도 있고 뭐 구제형 뭐 이런 게 계속 우리 가축들에게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숲을 오히려 늘리고 우리 인간의 생활 철학이라든가 생활 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신데 이거 끝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라는 말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앞으로 훨씬 자주 종종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백신 얘기 잘못했다가 저 평생 먹을 욕의 한 절반을 금년에 다 먹었는데요. 마치 제가 백신을 반대하는 줄 알고 백신 무용론이라도 펴는 줄 알고 공격들을 하셨는데 저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도 과학자입니다. 백신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겪은 바이러스 유행병만 보더라도요. 2002년 SARS 있었고요. 아프리카의 에볼라, 남미의 지카, 또 우리 신종플루도 겪었고 그 유명한 에이즈, 세상 유명한 양반들이 많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 NBA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은 치료제 좋은 걸 만나서 지금도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질병 에이즈도 온갖 제약회사들이 백신 만들려고 다 덤벼들었건만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백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백신을 맞고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죽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혹시 백신 때문에 독감 백신 때문에 죽는 건 아닐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맞았는데 아무 효과 없더라. 그걸 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맞추는 백신들이 있어요. 홍역 뭐 해갖고 그거 빼고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맞는 백신은 독감 백신 하나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돼 있는 독감 백신이 효율이 한 50% 됩니다. 좋은 해에. 그 얘기는 맞아도 반타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나마 반타작 되니까 우리 가서 줄 서서 팔뚝 꺾고 맞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20%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맞습니다. 다섯 명이 가서 맞았는데 네 놈은 헛짓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백신은 1940년대에 개발한 백신이에요. 50% 효율까지 끌어올리는데 70년 걸렸습니다. 백신은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하다 보면 실망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그것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저를 오해하시고 공격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냥 백신 엉터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제가 백신 두 개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행동 백신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 백신인데 행동 백신은 이번에 우리 국민이 참 성실하게 잘해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백신을 직접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백신이거든요. 우리 국민 거의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진짜 백신 효과를 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백신이 저는 생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천산과 빈을 안 뽑았으면, 그런 짓 안 했으면 100만 명 안 죽었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지 않았어요.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짓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삶을 잘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이 저한테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자연 보호, 생태계 보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큰 일을 당한 겁니다. 제가 자연 보호를 생태 백신이라고 이름 바꾼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두가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백신은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만 맞아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적어도 80% 이상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78억 세계 인구가 모두 다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겁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백신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 제가 굉장히 암울한 미래의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끔찍한데 제가 굉장히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을 존중하기만 하면 이런 일 앞으로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천주교인 아닌데도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교황 되실 때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을 때 그 옛날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실 때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2019년 11월에 Ecological Sin, 상태적 죄를 원죄에 포함시켜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 반대가 좀 있었다 그러는데 교황님 단호하시잖아요. 뭐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된다. 과학자의 설명은 아닙니다.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 못하는데 교황님의 설명을 제가 대충 옮겨보겠습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같은 피조물끼리 어떤 놈이 지가 힘 좀 세다고 다른 피조물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러면 그걸 만드신 분이 그걸 보고 흡족해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래서 생태적 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황님이 이 말씀하시고 두 달 만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교황님 말씀만 제대로 들었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분 정도요? 네. 제가 대학 교수이면서도 이른바 우리 사회에 저 같은 사람을 논객이라고 부르거든요. 신문에 글 쓰고 이렇게 영어로는 opinion leader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잖아요. 제가 신문에 글 쓰고 산 지가 한 25년 정도 됩니다. 늘 글을 쓰는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별 글을 다 썼네요. 2007년에 철새들을 위한 변호. 제가 철새들한테 물어봤는데 변호사 선임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조류독감만 나타나면 우리 정부는 자꾸 철새를 주범으로 몹니다. 근데 이게 참 철새들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철새들은 언제나 조류독감으로 죽어요.
근데 걔네들은 몰살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안 되는 몇몇이 죽는 거고요. 그 죽은 빈자리를 강한 자의 후손이 또 메우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혹시 학생 여러분들은 저 언론에서 이런 저 기사 읽어본 적 있어요?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화재로 일가족 몰살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근데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감이 돌아도요, 아빠는 콜록거리면서 아이 나 그냥 저 회사 못 갈 것 같아 그러고 들어누워도 엄마는 팔 걷어붙이고 씩씩하게 집안일 다 하고 아빠도 간호하고 다 해요. 왜 아빠는 걸리는데 엄마는 안 걸릴까? 아빠 엄마가 유전적으로 다른 분이잖아요. 아빠 엄마가 유전적으로 같은 분이면 근친상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농담입니다. 그 아빠 엄마 유전적으로 다른 분들이 유전자를 섞어서 태어난 그 아들 딸들 중에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한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죽는 예는 거의 없어요. 이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닭이나 오리는요, 그동안 알 잘 낳는 닭, 육질 좋은 오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수만 세대 인위 선택을 했잖아요. 다윈 선생님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형질을 가진 동물을 계속 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은 잘 낳고 육질은 좋은지 몰라도 다른 유전적 다양성이 완벽하게 결여된 거의 복제 닭, 복제 오리 같은 걸 우리가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비실거리면 복지부에서 달려가서 테스트해보고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면 어영부영하다가는 며칠 후면 수만 마리가 다 감염이 될 테니까 그냥 산채로 막 이렇게 끌어묻습니다. 그냥 이렇게 몰아가지고 저 구덩이에다 쓸어놓고 그냥 흙으로 덮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국회에 가서 공청회 하는 상황에서 기조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폭탄 선언을 한번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복지부의 고위 공무원은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참여해달라. 왜냐면 이거 한번 해보신 복지부 공무원은 잠을 못 잔답니다. 저 동물들의 그 아비규환 소리가 밤에 들려서 못 잔대요. 그런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시는 거죠.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일인데. 예, 저 시베리아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걸려서 걸린 철새는요. 아, 우리나라 천수만까지 오시기 대단히 힘드세요. 잘 못 오세요. 근데 우리 그분이 천신만고 끝에 천수만에 오셨다고 칩시다. 그분이 왜 또 2, 30km를 날아서 우리 오리 농장을 방문하셔서 니네도 가져봐라 그러고 주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옮겼냐? 자동차 바퀴가 옮겼고요. 사람이 구경 갔다가 옮겼고요. 이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이런 걸 또 썼어요. 작년에 2019년에 지금 우리 멧돼지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멧돼지를 위한 변호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거 북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멧돼지들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아무리 저는 머리를 굴려도 이게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멧돼지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외유를 다녀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나? 아, 우리 저 피라미드 구경 좀 갔다 오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셨다가 감염이 돼갖고 오셔서 돼지 우리간에 옮겨줬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옮긴 건 누구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했고요. 사료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우리가 멧돼지한테 준 거죠. 그러고는 멧돼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르는 가축은 거의 복제동물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르는 방식이 문제잖아요. 젠그다 박사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제발 그만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공장식 사유. 우리는 이들에게 한 번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닥다닥 붙여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한 놈 걸리면 다음 놈으로 옮아가는 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엉뚱하게 천수만에 내린 저 철새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어떡하나 그건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셨을 텐데 이기적 유전자의 실제 이론적인 배경은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였다라고 인정받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그 이론을 리처드 도킨스가 쉬운 말로 설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은 문학을 좋아하셔서 그 과학 논문에 종종 아주 문학적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어느 논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Nature abhors pure stands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리말로 저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순수라는 말은 순수해서 아주 그냥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 다양성이 거의 없어져서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그런 상태를 혐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은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다양해집니다. 한 종이 두 종이 되고 여러 가지 변이가 만들어지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어쩌면 한결같이 다양성을 줄이는 일만 합니까? 그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랑 생각이 다른 얘기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째려봅니다. 아유, 저건 또 왜 저런 우리 싫어합니다. 한 목소리 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하고요. 질서 정연함을 추구하고요. 일사불란해야 되고요. 우리 무조건 다양한 걸 줄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 아까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학교 교육 그냥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반드시 우리는 회기라 합니다. 그래야 아마 편하신가 봐요. 예, 다양성이 문제인 겁니다. 다양해야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다양해야 건강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은 다양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역행합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도 자연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생태숲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제가 생태숲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뭐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 두 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강원도 강릉에 운산분교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재미있게 노는데요. 운산분교에서도 지금 생태숲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허락 맡았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생태숲으로 이제 바꾸는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좀 있고 그래서 한 두어 마디만 오늘 재연하고 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저 학자들이 연구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할리먼 회보에 실렸는데요. PNAS라고 아주 좋은 학술지에 실렸는데 스페인에서 학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초등학교에는 숲을 조성하고 운동장에다가 그리고 이쪽 학교는 그냥 저 맨땅을 놔두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양쪽 학교의 학습 성취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숲을 조성한 학교가 훨씬 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결과잖아요. 저는 그 논문을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학부모를 저 폄하할까 봐 약간 걱정됩니다만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인성교육도 참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가 인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인성 교육이 만약에 성적을 낮추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결사반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 그건 뭐냐면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인성이 좋을 건 그건 뭐 누구나 다 상상할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결과는 숲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논문이죠. 저는 그 논문 읽고 아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실험을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저야 워낙 동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인간 가지고 실험하기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만약에 단순한 동물을 가지고 뭐 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영장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 어떤 공간에서 크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 우리들은 숲에서 컸다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평면과 직선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서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성이 잘못됐을까 해서 또 인성 교육은 따로 받는 거고 그런데 평면과 직선의 공간에서 큰 아이와 저 숲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잖아요. 저 나뭇잎 사이로 어두컴컴한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 집어넣으면 뱀 나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 복합적인 공간에서 큰 사람과 굉장히 단순한 공간에서 큰 아이와 지적으로 어떨까? 이거 뭐 비교해 보면 결과는 너무 뻔할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서 큰 아이들이 지적으로도 훨씬 탁월할 것은 너무나 당연할 텐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아직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바꾸는 이 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업에 뭐 그냥 적극 찬성합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좋을 텐데요. 문제는 이 사업에도 저는 꼭 다양성을 여러분이 꼭 손에 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아까 우리 저 윤준원 선생님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단히 제가 무례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거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경업 하시는 분들의 손에 그냥 가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숲을 탁 마련해 놓고 얘들아 숲 만들었다 들어와서 놀아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산분교에서 아이들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 아이들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숲을 사용할 아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그런 숲이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아까 선생님 두 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이런 생태적인 가치랄까 그 안에서 어떤 학습 효과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걸 직접 경험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지내야 되는 선생님 목소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저 같은 학자의 목소리도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한번 나온 얘기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같이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운산분교는 주변이 다 숲이에요. 그래서 저 운동장에 숲 조금만 만들면 뭐 너무 멋있어질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송내고라든가 이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학교 운동장에 생태 숲이라고 만들어 본들 그거 그냥 작은 나무 섬이잖아요. 숲 섬이에요. 그게 얼마나 진정한 의미의 생태 숲이 될까 하는 거는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무슨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건설하실 수 있는 것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기획을 하고 똑같이 또 모든 학교에서 또 똑같은 생태숲을 만들 생각은 제발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 구성원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 저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뭐 저도 한두 가지 더 보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
베를린 수목원에 가면 한쪽 구석에 식물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식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 그거를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고 이런 거를 그냥 표본으로 보고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 뭐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셔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식물계에 있는 모든 대표 식물들을 다 심어놓고 거기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 식물 분류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나뉘고 여기 그야말로 교과서에 있는 분류표가 그냥 그 마당에 다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꼭 텃밭만 만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뭐 인도어를 활용하는 방법,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저도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서 제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학구적으로 저희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저희도 도움을 언제나 이제 드릴 거고요. 저는 벌써 21년 전이네요. 1999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큰 어떤 뭐 큰 대회에 불려가서 새로운 밀레니엄 또는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때야 되나 뭐 이런 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거기서 한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인류는 그동안 몇 가지 전환을 경험했거든요. 영어로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이고요.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뭐 이런 전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난 세기 말에 4000년을 바라보면서 온갖 전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informational turn 하면 정보의 시대를 맞이할 거니까 정보의 전환 뭐 그럴듯한 얘기고요. robotic turn 하면 로봇 전환, 뭐 technological turn 기술 전환 뭐 별의별 게 다 등장하던 시기인데 그때 제가 발표할 때 그런 전환 다 무의미하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에 자칫하면 세 가지 짚었거든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고갈, 대유행병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텐데 무슨 놈의 정보 기술 전환 이따위 얘기를 할 때가 있느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 없다. 이제는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학명 호모사피엔스를 버리고 호모사피엔스가 그냥 현명한 인간이라고 자랑질하는 저 이름이거든요. 저는 현명하다고 동의 못합니다. 호모사피엔스 버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과 이 지구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생인 호모심비우스로 거듭나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 방안으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어쩌다가 한 2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그 중장기 전략위원회라고 상당히 뭐 대단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원래 경제학자가 해야 되는 건데 어쩌다가 저 같은 생물학자한테 맡겨가지고 뭐 별로 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린 뉴딜에 좀 보탬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저 만나 뵀는데 우리 멸종 위기종을 하나 만나 뵀잖아요. 저는 환경 교사를 멸종 위기종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지금 멸종해가고 계신데 제가 정부에다가 모든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에 환경 담당 교사 그게 꼭 예전에 지금 저 선생님처럼 환경 교사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를 한 분씩 반드시 한번 해달라. 입시 과목으로는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들면 또 외우고 끝나니까 이거는 실천이 중요한 학문 저 분야라서 꼭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전달받기를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한번 됐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고요. 어른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사 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시험을 봤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시험에 애증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시험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또 시험 있다 그러면 가서 꼭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생태 시험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게 지상 최대의 저 창피함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면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환경 생태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 볼까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태숲 운동장 사업 정말 반갑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이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된 천상갑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다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검증되진 않은 낭설로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동물들을 밀매하고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사람들은 동물들을 수단으로서 이용해왔고 그것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루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더욱 답답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부모님,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사전 질문과 웨비나 진행 중에 올려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골라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고등학교, 고창초등학교, 일죽초등학교, 설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내고 1학년 임현서 학생의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해보다가 세계 다양성 보존의 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저와 같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저 조그만 일 조금 한다고 해서 과연 뭐 되살아날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우리 학생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에 모셔서 저 대중강연도 하고 하는 그 침팬지 오래 연구하신 제인 구달 박사님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약간의 변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작은 스토리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날 어느 무슨 저 공학자가 갑자기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종종 저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목을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진실은
전에 에어고 미국 부통령이 얘기했던 불편한 진실보다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불편하게 살기로 각오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뭐 하루에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왕복 한 7km 정도 되는데요. 걸어가면서 제가 차 안 타고 그러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좀 건강해지고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걷고 있고요. 저는 제 가방에 언제나 저 작은 저 백을 접어서 장바구니를 언제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 거기서 주는 비닐봉투 안 쓰려고 애쓰고 뭐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노력을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 한다고 뭐가 바뀌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윤호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내고등학교 1학년 김도아 학생의 질문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에 있어 코로나19 전후로 기존의 방식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광범위하고 광역적인 큰 단위의 어떤 뭔가 정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는 정책이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부적합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책은 또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정책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밀접한 환경에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약간 조금의 그 부조화가 먼저 좀 선행이 돼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은 매우 좋고 상위 개념은 매우 좋은데 막상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송내고나 아니면 뭐 고창초나 이런 작은 단위의 학교의 생태숲을 만드는 과정들이 지금 같은 이런 웨비나나 아니면 뭔가 서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이 올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우리 만듭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더 고려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아까 최재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 획일화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반복되는 그런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학생의 질문에 조금 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이 현장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 그런 뭐 작은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작게는 학교 숲이나 생태 숲을 예를 든다고 하면요.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그런 제도적인 그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조금 더 같이 관심을 갖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적인 부분 또 생물적인 다양성 부분 또 여러 가지 교과 과정 부분까지도 잘 연계돼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적합한 모델로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대전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 김태현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생태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먼저 수립되어야 할 비전과 가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아마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 교사 한 명이 어른을 바꾸는 노력을 봤을 때 그 노력 대비
10명의 학생을 바꾸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성을 인간과 자연까지 확대하는 그런 인간상이 제시되고 실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편제표라고 불리는 방식의 그런 교육과정 체계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강압적이나 탑다운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민주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앞서 여러 가지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생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뭐 생태 민주주의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지구 생태 시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세대가 그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생태적인 가치를 남겨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앞으로 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교사분들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부 분들께서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시도의 좋은 출발점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 최재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내고등학교 2학년 김희영 학생의 질문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세바시 특강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사람이 자연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오늘 저희 세 사람이 거의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뭐 태도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게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바탕에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뭐 저 너무 신나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희망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꼭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래도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던 일반 시민 또 심지어는 뭐 악담하시던 분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도 못하고 말이야 뭘 좀 하려 그러면 맨날 발목이나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자연 이렇게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이런 걸 계속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생태 숲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근본적인 철학적인 그런 얘기 하나 같이 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요. 자연은 마치 무조건 경쟁해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는데 또 다윈 선생님이 생존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바람에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요. 경쟁은 불가피하죠. 자원에 한정돼 있는데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은 불가피한데 그동안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저 같은 생태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두들겨 부수고 나만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생물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손 안 잡고 독불장군하는 짓 그런 생물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남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생물들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손잡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지 혼자서 그냥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생물은 저는 제 생애 동안에 연구 생애 동안에 그런 생물을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랑 손잡고 있나? 네, 여러분 지금 장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몸에 지금 세포 수가 한 30조 개 정도 될 텐데요. 여러분 장 속에는 그만한 아니면 더 많은 저 미생물들이 30조 개 이상 미생물들이 살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소화작용 돕고 있고요. 면역계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최근에는 여러분의 뇌작용에도 관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장 속에서 그냥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함께 삶을 영유합니다. 이런 농담으로 제가 장 한번 청소 깨끗이 해드릴까요? 그런 농담 가끔 하는데 그러면 죽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30조 개가 넘는 미생물과 손잡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걸 우리 이제 생물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많이 찾았어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남을 눌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내 주변 사람과 손을 잡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으로 이제 삼아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 계층에서도 저 취약계층의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절대로 정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백신 맞고 잘 사는 사람만 도망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서로 손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 철학부터 우리가 좀 바뀔 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그런 걸 아주 강하게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그동안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채팅창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 선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준 수장님께 이현석 학생의 질문입니다. 생태숲 조성 이후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운영에 대한 전권을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무언가에 대해서 1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1학년으로 입학한 친구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함께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아모레 성수나 우리가 서울숲을 인사이트 투어를 계획하게 된 배경이 그냥 좋은 사진 그리고 뭔가 예쁜 곳 이런 것만 보고 생태숲을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공간들이 내가 만들 때는 참여했지만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동생들 나의 후배들이 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이 공간을 또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 버려진 또 공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지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어떻게 이거를 잘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이 공간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 예쁘네 우리 흔히 말하는 SNS용 인스타그램용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이 여기에 어떻게 투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어떤 것들을 내가 몸소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작은 바람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관여한 공간이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맞아 내가 졸업앨범을 보고 졸업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추억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한 번쯤 여기 꼭
와보고 싶고 내가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아기 같은 나무였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그 활동을 했던 게 내가 미래에 내가 직업이나 아니면 뭔가 연구나 학교, 대학교에 그러니까 고학문을 배울 때 이런 도움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몸소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끼리 조금 더 탄탄하게 이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뭔가 그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 여러 질문들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미래학교라는 이름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잘 운영되어서 학교가 생명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태숲 미래학교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도서를 학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